하나블리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많은 문의를 받았던 유튜브 수익 공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하고 있는 단원이 스케카라 가볼까요? 단원님! 어, 오늘 제가 단호블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했던 것들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보고 사내걸릴 뻔했어요. 그러면? 냄새를 조금 다듬고. 아침이라서 목이 잠겼어요. 무슨 촬영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세요. 네, 이게 또 눅눅해진 맛이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게 좀 해볼까요, 그러면? 잠깐만. 어,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먼저 들어갈까요? 그럴까요? 시원하게 유튜브 수익 공개해주세요. 단호TV 계정에서 보여지는 수익 차트를 아예 그냥 보여드릴게요. 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단호TV 유튜브 수익은 0원입니다. 이렇게 광고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데 단호TV는 광고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추정 광고 수익이 이제 0원이고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이라고 해서 이거 4원이 났는데 이거는 유튜브를 유료로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수익이 잡히더라고요. 어, 일부가 수익? 그러면 운동 영상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끊김 없이 광고 없이 보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얘기할까? 말까? 해요. 저랑 우리 우민PD님이랑 이제 우리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운동 영상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해서 광고를 안 붙이고 싶은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광고 수익에 대해서 유튜브 공사도 수익을 그쵸. 가지게 되고 제작자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가 붙어있는 콘텐츠를 알고리즘상에서 검색 결과나 아니면 추천 콘텐츠에서 더 많이 밀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광고를 붙이고 싶지 않은데 더 많은 분들한테 이제 단호TV를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붙여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유튜브 관계자분들? 광고가 없는 영상이라도 똑같이 검색에 잘 노출이 되고 한다면 어, 앞으로 광고를 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고도 켜지 않고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네. 사실 제가 먹고 사는 일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주고 거기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단호라는 회사의 대표, 공동대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단호의 대표라고 그러면 되게 놀라지 않아요? 사실 근데 제가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다이어트 팁이나 효과적인 운동을 알려드리기 시작한 거는 2016년 초부터였던 것 같고 이 단호라는 회사를 운영한 지는 거의 2013년부터 했으니까 3, 4, 5, 6, 7, 8, 6년이 다 돼가요. 유튜버로서의 일, 촬영하고 정보 컨텐츠를 만드는 일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 좋아서 하는 일?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어, 그러면 네. 사실 대표 역할을 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진짜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까지 하기에는 네. 시간이 분명 부족할 텐데 왜 시작했어요? 어, 굉장히 본격적인 질문이네요. 왜 하셨어요? 왜 시작하셨습니까? 단호를 2013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무늬만 다이어트 식품인데 자세히 까보면 영양성분표가 건강하지 않은 식품들이나 되게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인데 이제 연예인들이 그걸 해서 살 뺐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방하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들이 되게 많았고 여전히 지금도 많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내가 내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초조하고 그래서 자꾸 잘못된 방법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좋은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은 그 매체는 영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 제가 사실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좀 주목받는 것도 엄청 무서워하고 이래서 계속 밀어오다가 2016년에 어렵사리 용기를 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다노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이 피트니스 다이어트업을 바라보는 저의 태도는 약간 뷰티업이나 건강관리, 헬스 이런 업이 아니라 교육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고 이해하고 습관성형 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나한테 적용을 하면 내가 더 달라질 수 있고 더 나은 버전의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교육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몰랐던 걸 알게 해준다라는 거를 목표로 삼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호 언니가 유튜브로 돈도 못 버시는데 제가 특별히 광고 타임 1분 드리겠습니다. 딱 1분. 1분이 넘어가면 영상이 검은 화면으로 바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시작! 안녕하세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을 이야기하는 저 단호 언니 제시예요. 어떻게 자기소개 벌써 10초 지났어요? 10초. 단호는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내면에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30초 지난 것 같은데 잠깐만. 회사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습관을 성형하면 그 어떤 다이어트 방법보다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 성형에 도움이 되는 코칭 프로그램과 그리고 식단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뭐죠? 마이다노와 다노샵이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그리고 내가 여러분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에 있는 다노샵 링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노 언니를 탈탈탈탈 터는 기습 인터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인터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노 언니를 탈탈탈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하셔야 되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안녕. 다노샵의 모든 식품들도 그렇고 마이다노 섭취도 그렇고 저희 다노 크루들이 정말 한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먹을 거, 내 가족들이 먹을 거, 내 친구들이 먹을 거, 내 친구들이 쓸 코칭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다노TV의 컨텐츠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진짜 진짜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잠깐만요. 거의...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 컨텐츠니까요. 부디 누워서만 보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따라도 하시고 오늘도 다노TV 운동 영상 따라하면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됐어요? 다노님 돈 많이 벌어서 옷 새로 사주고 싶어. 왜 빡 마카 없어요? 마카? 예전에 좀 이랬던 적 있는 거 같아. 바지 없는데. 아, 레깅스. 스타킹이요. 스타킹 그랬어, 뭐.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냥 광고 킬까요?